6%, 9%, 15%!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 각양각색 증권 정보! 함께한다 1대1 온! 자, 이제 내일자시 초과에 공략할 종목을 또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 대표께서 포스코도 보고 계시고 KCC도 보고 계신데 앞서 박정식 대표께서 KCC 분석을 해주셨으니까 오늘도 철강 관련한 섹터들 또 뜨겁습니다. 포스코 좀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포스코는 여러분 성장성 있는 그런 기업은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근데 앞으로 작년에 이제 이런 이슈가 있었죠. 뭐 분사 계획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분사 발표를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분사를 하고 나면 지주사가 생기고 지주사 외에 이제 실적으로 실질적으로 포스코 내에서 아시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철강업을 하는 자회사가 나오겠죠. 그러면 두 개가 그냥 쉽게 얘기해서는 지주사와 스핀오프된 회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회사는 주가가 급등을 하고요. 한 회사는 약간 좀 조정을 합니다. 근데 두 개가 스핀오프하고 난 다음에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스핀오프를 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 때문에 주가가 더 수익이 많이 나는 상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제가 한 3주, 4주 전에 말씀을 드렸죠. 시가 매출액이 10조 원이 넘고 그리고 10조 원이 넘는 기업들 중에서 퍼가 3 미만인 종목은 HMM이 유일한데요. 3 약간 근접하는 종목이 바로 포스코입니다. 그 정도로 저평가되어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 퍼가 한 3.82로 진행이 돼 있죠. 현재 앞으로도 ESG 관련해가지고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전반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포스코가 전반적으로 앞으로 성장성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ESG 관련해서 굉장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탄소 중립 이슈가 앞으로 부각이 되면서 말씀드린 ESG의 E가 바로 이제 엔바이러멘트 환경인데요. 탄소 중립을 위해서 미니밀이라는 그런 시스템을 또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미니밀이라는 거는 열연 강판을 해서 전기로 만드는 시스템인데 그게 이제 아시겠지만 탄소 배출이 줄어드는 거죠. 앞으로 탄소 배출권 이슈가 현재도 지금 그렇습니다만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슈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점검을 해 주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회사가 코스피에 10조 원 이상 매출을 올리고 있는 종목 중에서 퍼가 그러니까 EPS가 예를 들어서 만 원이라면 주가가 3만 원이면 퍼가 3이 되는 거예요. 3배가 되는 건데 퍼가 3.8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10조 원 이상 매출 규모를 올리고 있는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퍼가 10에서 30배 이상 되고 있는데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오늘도 주가가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28만 6천 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조정이 조금 오면 27만 원 정도 매수가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목표 가격은 지난 9월 14일 작년이죠. 고점을 형성했던 37만 원 그리고 절반 정도 목표가 도달하시면 매도를 하시고요. 중장기적으로도 괜찮습니다. 손절 라인은 25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사업 다각화에 대비해서 현재 주가는 너무 저평가다라면서 눈높이를 37만 원까지 눈옆에 잡아주셨습니다. 자, 포스코에 대한 얘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박정식 대표님의 의견도 들어볼까요? 네, 뭐 철강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역시나 조선도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조선 해양 오늘부터 우리가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2021년 수주 목표 달성률 150%를 달성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2, 3년 정도 일감을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올해 초 이 세계 최대 선사인 머스크사와 1만 6천 TEU급 메탄올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 4척을 현재 계약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수주 실적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내비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이 기업 결합 심사 신고서 제출이 2년 6개월 만인 내년 1월 20일쯤 결론 추정한다고 어제 전년도에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번 1월 20일날 이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 일단 뭐 EU에서는 허가를 안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 보고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만약에 잘 추진이 되지 않더라도 유동성 리스크 해소로 주가는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잘 결합이 돼서 합병이 된다 하더라도 성장 가능성으로 주가는 또 긍정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할 것 같고 그로 인해서 현재 지금 외국인 수급이 강력하게 붙고 있는 모습입니다. 투자 주체별 수급을 간단히 보면 외국인이 지금 지속적으로 순매수력을 지난 10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누적으로 쌓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지금 프로그램 순매수력을 동반한 강력한 매수력이 또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한 7개월 정도 월봉상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기술적 반등력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존재할 것 같고 자산 가치적 측면으로 보더라도 현재 순자산 가치는 한 10조 원 정도 수준인데 시가총액은 6조 9천억 정도 수준으로 지금 주가 대비 30% 이상 상승력이 나와줘야 본연의 자산 가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한 12만 5천 원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보시고 끌고 가시고요. 손절가는 9만 2천 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전문가 분석 들어보니까요. 조선과 또 철강 그리고 건자재 섹터의 종목들 좀 눈여겨보실 타이밍이 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 두 분 전문가 그리고 윤아 캐스터 수고하셨어요.